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4월 17일부터 개막하는 오버워치 리그 2021 시즌부터는 라이브 1시간 시청마다 5리그 토큰을 주는 이벤트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 시간에 따라 오버워치 리그 스킨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개막 첫 경기는 4월 17일 토요일 오전 4시에 휴스턴 아울로즈 대 댈러스 퓨얼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또한 지난 시즌 챔피언팀인 샌프란시스코 쇼크의 모스 선수가 LA 글래디에이터즈로 이적을 하였는데요, 개막 첫날부터 2경기 때 샌프란시스코 쇼크 대 LA 글래디에이터즈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이어 광저우 차지 대 상하이 드래곤스의 경기, LA 발리언트 대 청도 헌터즈의 경기, 필라델피아 퓨전 대 서울 다이너스티의 경기까지 총 5경기의 개막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블리자드 계정을 연동해놓고 경기도 즐기시며 리그 토큰과 리그 스킨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동과 관련한 자세한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소식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오버워치 2021 기록 보관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에 티저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뿅! 오버워치 2021 기록보관소의 일정은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드가 추가되기보다 최근에 다른 이벤트들과 같이 기존에서 살짝 변형된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스토리 모드보다는 신규 스킨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기존의 기록보관소 이벤트는 레킹볼의 타찌 스킨부터 메이의 파자메이, 솔저의 정복 진류, 애쉬의 사교계 스킨 등 담백하면서도 예쁜 스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디바, 브리기텔, 시그마, 에코, 제냐타만 기록보관소 스킨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신규 스킨 후보로 앞서 말씀드린 5명의 영웅이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4월 7일 기록보관소 이벤트가 시작되면 알 수 있겠죠. 기록보관소 이벤트가 시작되는 대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일 올린 만우절 기념 체험모드 영상의 댓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밸런스 생각 안하고 영웅 컨셉에 맞게 패치된 거 너무 재밌어 보임, 크크. 그러게요, 게임이란 게 원래 밸런스 맞추기나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럼 재미라도 확실히 챙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1시즌 노도그가 OP였다고 5시즌 디바가 OP였다고 해서 절대 재미없는 게임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안 패치네, 크크크. 와, 이게 진짜라면 복귀한다. 이번 만우절 마음에 든다. 아케이드로 남겨줬으면 유유 등과 같이 좋은 댓글 반응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최근 1년간 올린 패치 영상들 중 가장 반응이 긍정적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유저들의 의견을 게임에 많이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추가로 현재 나무네부 채널의 멤버십을 유지해주고 계신 53명의 사육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멤버십을 통한 수익금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의미 있는 곳에 계속 기부되고 있고요, 그 정보 또한 유튜브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맞다, 오버워치 리그는 개막하면 리그 토큰을 주던데 저는 오버워치를 개막하면 라운지를 가겠죠? 오, 이번 건 라인 좋았는데? 죄송합니다.